아로아로고 친구들, 크크개구리를 만들어요. 친구들, 안녕! 코딩 숙지들의 아로예요. 오늘은 아로와 함께 코딩 숙 친구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어떤 친구들을 만들지 궁금하죠? 바로 이 친구예요. 크크개구리 탁한다, 뒤뚱뒤뚱 뿡뿡. 코딩 세균 로봇이 싫어하는 크크개구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. 크크개구리가 혼자서도 잘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배터리와 모터 때문이래요. 자, 그럼 아로와 함께 크크개구리를 만들어 볼게요. 시작해 볼까요? 아로박스 준비! 짠! 먼저 크크개구리의 몸통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주황색 네모난 판을 준비하고 배터리를 척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아로가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 배터리 달기 끝! 자, 이번엔 여기에 모터를 달아줄 건데요. 모터에다 바퀴를 달면 크크개구리가 막 움직일 수 있어요. 이번엔 모터 구멍에 바퀴를 달아주고 긴 초록색 막대를 붙여볼 거예요. 짠! 이렇게 해서 크크개구리 몸통 완성! 이번에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있는 주황색 블록을 달아볼게요. 슝슝. 그런데 친구들, 개구리 다리가 몇 개죠? 맞아요, 네 개! 다리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앞다리도 두 개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개구리 다리 완성! 자, 이번에 크크개구리 네모 얼굴을 붙여주고 동그란 눈을 촉 붙여줄 거예요. 재밌을 것 같죠? 드라이버로 멋있게 크크개구리 완성! 근데 뭔가 이상하죠? 눈이 너무 빨개. 그래서 짜잔! 예쁜 눈을 준비했어요. 자, 크크개구리 아로니가 눈을 만들어줄게요. 어때요 친구들? 크크개구리 같아요? 이렇게 해서 크크개구리 완성! 와! 근데 왜 안 움직이지? 아, 친구들!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. 이렇게 모터랑 배터리를 연결해줘야 크크개구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. 해볼게요. 슝! 여기도 슝! 이제 정말 완성된 것 같아요. 떨려! 크크개구리, 이제 뛰어갈 수 있겠지? 자, 친구들, 눌러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! 우와! 거기 가면 안 떨어져! 우와! 거기는 댕댕이들이잖아! 아, 거기 좋았네. 우와, 너 갈 데가 없다. 크크크크, 나는 크크개구리, 신난다 크크. 우와 친구들, 오늘은 크크크크 크크개구리를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크크개구리가 움직이려면 모터랑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죠? 그럼 다음 시간에도 코딩숙 친구들을 만들면서 재밌는 시간 만들어봐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친구들 안녕! 코딩숲 친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